타임즈가 밝힌 세계 10대 건강식품. 1. 토마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매끄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만든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이 리코펜은 강력한 항암 성분으로 활성화 산소를 없애고 췌장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비타민C도 풍부해 감기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영양이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2. 시금치. 시금치에 다량 함유된 엽산은 태아가 좋아하는 성분으로 태아의 발육과 성장 촉진에 효과가 있다. 철분과 칼슘이 많아 성장기 어린이나 여자들에게 좋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데친 시금치나물 한 접시는 4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다. 3. 견과류. 식물성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해 겨울철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이 깨지기 쉬운 겨울철 식단에 매우 이롭다. 비타민 E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굴 일주일에 23회, 땅콩 20알 이상 먹어야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난다. 먹는 화장품인 셈이다. 4. 브로콜리 또는 양배추. 슬로라판, 인동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유방암, 대장암, 위암 발생을 억제한다. 섬유질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다. 5. 귀리 또는 보리.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킨다. 강력한 항암항 바이러스 효과도 있다. 6. 마늘. 알리신과 스코르진 등은 강력한 항균물질로 식중독과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심장질환을 예방한다. 7. 녹차. 녹차 속 폴리페놀은 발암물질 침투를 막고 특유의 떫은 맛은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녹차를 많이 마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 8. 적포도주. 자줏빛을 내는 색소에는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인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몸에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활성화해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9. 연어 또는 고등어.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 일명 DHA 연어의 입에. 이 성분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고 노인성 치매도 예방한다. 10. 블루베리 또는 가지.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안 색소는 심장병을 예방하며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 가지의 보라색도 같은 효과가 있다.